그러면은 이번엔 또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튜너에서 표시되는 기본적인 정보들 중에 처음에 키우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나중에 화면 한쪽에 이렇게 사진으로 표시를 하든지 해야겠어요. 이게 아주 저렴한 튜너라도 기본적으로 표시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문의 전화가 되게 많이 와요. 모드라고 돼 있는 여기 버튼도 있고요. 지금은 C라고 나와 있고 좀 이런 큰 조율기에는 크로마 막 이런 식으로 이 모드가 뭐냐면 C가 크로매틱 반음계예요. 반음계.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든 반음 모든 반음이 다 표시가 되는 모드입니다. 그래서 튜닝에 익숙하신 분들은 보통 C 이 크로마틱 모드에 놓고 쓰시고 깜짝이야. 제가 말을 하고 있는데 비음이 잡혔네요. 이렇게 여러 가지 눌러보시면 지금은 G로 바뀌었고 이거는 기타 모드. 기타 모드는 치시면 뭐 기타에 껴놓고 치시면 6번 줄부터 EAD, GB, 이 음이 비슷하게 잡혀있을 때는 6번 줄 치면 6번 줄이라고 떠요. 그리고 맞아요. E 근처 음이 뜨고 A 치면 5번 줄이라고 뜨고 D 치면 4번 줄이 뜨고 근데 제일 큰 문제는 그 스탠다드 튜닝에 비슷할 때는 그 줄 번호도 맞게 뜨는데 이제 많이 틀어져 있어요. 안 좋은 튜너일 경우에는 그 진동수가 배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안 잡혀야 되는데 안 좋은 튜너의 경우에는 6번 줄이 많이 음이 떨어져 있어서 만약에 D가 더 있다 그럼 6번 줄을 쳤는데 4번이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뭐 핑거 스타일 같은 거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죠. 변칙 튜닝을 하려고 그러면 안 잡혀요. 그렇죠. 스탠다드 튜닝에 벗어나면 음이 안 잡힙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변칙 튜닝에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모든 음이 다 표시되는 크로마틱으로 네. 맞추시는 게 좋고 한번 더 누르면 B가 나오는데 이건 베이스입니다. 아까 기타 모드랑 똑같은데 이제 4, 3, 2, 1 네 줄만 네 표시가 돼요. 그리고 V 바이올린 모드도 네. 있고요. U 하면 우크렐레도 있어요. 아 네. 되게 좋은 좋다기보다 기능이 많은 거죠. 네, 근데 이 기능은 음에 대한 개념이 아직 잘 잡혀있지 않을 때는 오히려 더 헷갈리게 하는 요소가 돼요. 그래서 저희는 좀 크로매틱 모드로 튜닝하는 네. 걸 조율기는 자동으로 음을 맞춰주는 기계는 아니에요. 무슨 음이 울리고 있는지만 표시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음으로 맞춰야 될지는 알고 계셔야 되고 그걸 기억하시고 딱 쳐보고 음이 낮거나 높거나 하면 거기를 찾아가서 얘가 올바른 음의 표시가 나올 때까지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모드보다 더 많이 질문을 받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요 밑에 숫자가 있어요. 440Hz라고 440Hz는 이 A음 아까 이런 피치파이프나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고 A음이 기준이에요. 네. A음의 배수인데 440Hz로 돼 있어야 다른 모든 악기들이랑도 음이 맞습니다. 이게 여기 보통 A4라고 이렇게 적혀 있거나 아니면 캘리브라고 써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요 써 있는 걸 누르면 이렇게 숫자가 바뀌는 440에서 숫자가 계속 바뀌는데 숫자가 커지면 피치가 조금씩 올라가는 거고 네. 그러니까 낮아지면 피치가 조금씩 내려가는 건데 보통 튜너들은 한 430에서 450까지 지원이 되거나 아니면 중간치 한 435에서 445 뭐 그 정도까지 지원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기 혼자 칠 때는 상관없어요 사실. 그냥 조금 미묘하게 조금 낮고 조금 높은 정도의 차이일 뿐 기타 안에서는 뭐 그 기타 안에 간격만 맞추면 음은 다 맞출 수가 있는데 440 해놓으셔야 다른 모든 악기랑 맞아요. 뭐랄까 현대음악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죠. 음의 기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전에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오케스트라를 보러 가면 한 명이서 이제 그 정확하게 그 A음을 딱 맞추면 나머지 악기들이 그걸 듣고 튜닝을 같이 하죠.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전에 국악 하시는 분과 우연히 이렇게 같이 연주를 할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분들은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악기는 원래 기준이 조금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네들끼리 할 때는 근데 저랑 만나서 딱 만나자마자 440으로 하시죠? 아 네 아 네 제가 그렇게 맞출게요. 그런데 알아서 이렇게 막 피네로 바꾸시더라고요. 멋있다 국악 하시는 분이. 지금 얘도 옆에 뭐 마이너스 50, 플러스 50 이렇게 숫자가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센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이 피치 차이 표시하는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센티면 100분의 센티? 1이니까 100분의 1 단위로 음을 표시해 주는 건가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뭐에 100분의 1인지를 아직 어쨌든 요거에서 아셔야 될 거는 정확한 음에서 20센트 정도 차이가 나면 사람 귀에도 보통 구분이 된다고 해요. 정확하게. 정확하게. 네. 어? 안 맞다! 정확하게라고. 그걸 느낄 수 있는 거지. 정확하게라고 하면 좀 이상하거든요. 너무 노골적으로 구분이 된다고 해요. 이렇게. 그래서 피치 같은 걸 기타 피치와 확인하고 할 때 좀 이제 정밀한 튜너로 해놓고 하는데 이렇게 아주 미세하게 조금 벗어나는 거 이런 거는 사실 기타에서 그렇게 신경 쓰실 만한 일은 아니고 현악기에서 근데 20cm 이상 차이가 난다 하면 피치에 뭔가 문제가 있긴 있는 겁니다. 아. 그리고 이 기능은 없는 튜너들도 있는데 여기 이렇게 얼핏 보면 B 같은 플랫 표시가 있어요. 아, 예. 소문자 B 같은 거죠? 네. 플랫은 말 그대로 이제 반음을 만드는 건데요. 크로마틱 모드는 모든 반음이 표시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안 나오고 안 기타 모드, 뭐 베이스 모드, 바이올린 모드 이런 식으로 각 현마다 음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이 플랫을 누르고 하면 표시되는 거는 똑같이 2라고 나오지만 실제로 플랫에 하나 붙여놓으면 2 플랫이 나오고 두 개 붙여놓으면 2로 표시는 돼 있지만 D가 되고 D가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튜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눌려 있는 채로 막 튜닝을 하시고 나서 왜 제 건 줄기가 안 맞아요? 이러시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네. 보통 이런 건 누르면 다 화면에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 화면을 보고 판단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내 화면에 갑자기 B가 두 개인가 세 개가 붙어있다. 그럼 이게 눌려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 화면을 네. 잘 보시랍니다. 일단. 네, 화면에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저희가 권장하는 것 첫 번째는 크로매틱 모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40Hz, 그리고 화면에 이제 반음 표시가 있는지 없는지 정도만 확인하시면 뭐 크게 문제없이 튜닝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죠. 그럼 기타를 그 치다가 어떤 프렛에서 피치가 좀 안 맞는다 했을 때 아까 얘기한 20cm 정도의 차이가 나면 기타를 손봐야 되는 거예요? 세팅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 현악기는 현의 전체 길이에 대비해서 프렛이 이제 비율로 바뀌어 있고 한 거라서 프렛이 뭐 심하게 휘거나 하면 원래 요 길이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이렇게 길이가 이렇게 길이가 나와야 되는데 얘가 만약에 이렇게 휘어 있다 그러면 전체 길이가 짧아져요. 그래서 네. 음이 안 맞을 수가 있고 반대로 이렇게 뒤집혀도 원래보다 약간 길어져서 안 맞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가 무슨 영상 찍었던 내용에도 있었는데 아주 다른 거 다 멀쩡한데 줄이 너무 오래되면 갑자기 피치가 안 맞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뭐 네. 너트나 프렛 가공 상태에 따라서도 갑자기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20cm 이상 벗어나면 정상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비율에 따라서 박혀있는 거가 박혀있다 보니까 조금씩 기타도 완벽하게 음이 맞지 않아요. 위치에 따라서. 그래서 그걸 좀 개선하고자 해서 나왔던 그런 방식의 기타들도 있죠. 팬프렛 기타라고 네네. 해서 아예 그 프렛의 방향이나 그런 게 미세하게 다르게 생겨 있는 그런 기타들도 있고요. 네, 이거는 좀 TMI네요. 튜닝 이야기에서. 팬프렛 같은 거는 기타의 기본적인 구조에서 이제 스케일, 현의 길이 자체를 이제 좀 줄마다 다르게 해서 조절을 하려고 했던 시도고 정말 TMI지만 기타 통에 제작하는 방식에 따라서 그 성판에 장력이 걸리는 뭐 그런 문제에 따라서도 튜닝이 바뀔 수가 있어서 대표적인 이제 T모사의 이제 새로운 그런 설계 이런 경우에 이를테면 이런 거? 그거 말고 바뀐 게 왜 숨기는 거야? 테일러의 V클래스 말하는 거죠? 네. 이거 아니고 네, 상판 설계 말고는 바뀐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갑자기 기타에서 듣기 힘들었던 너무나 정확한 피치가 나오는 뭐 그런 변화가 생기기도 하죠. 네. 그리고 이제 튜너는 뭐 아까 말했던 모드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비슷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안성, 그 보시기에 편한 것들을 고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화면이 크고 밝고 뭐 이런 거 넓은 것들 네. 물론 크면 클수록 보관하거나 이제 달고 쓰기가 좀 불편하긴 하겠지만 눈이 안 좋다던가 그쵸? 아, 네. 되게 중요해요. 네네. 네. 그리고 색상이나 이런 것들도 눈에 잘 띄는 걸로 하는 것도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정도로 눈이 안 좋으면 튜너가 문제가 아니라 시력 교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죠? 그렇기도 한데 이제 그 보통은 나이가 많이 들게 되면 이제 노안이 되면 갑자기 여기서? 그런 것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그런 좀 화면이 큰 튜닝기도 있으면 참 좋은 거죠. 네. 아, 그리고 가끔 그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 당연히 있어요. 이거는 이 튜너는 왜 비싸고 저거는 왜 싸요? 그거 지금 말하려고 했는데. 맞아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냥 싼 튜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렴한 튜너가 안 맞는 걸 맞다고 우기진 않아요. 그런 건 아닌데 반응이 좀 느리고 느리죠. 그리고 아주 미세한 차이는 반응하지 않고 굳건히 버티고 있다든가. 그 현악기다 보니까 이렇게 티잉 올려놓으면 항상 그 음이 정확히 쭉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아니라 음이 이렇게 살짝 흔들리는데 민감한 좋은 튜너들은 그 거기에 따라서 약간씩 이렇게 바늘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제 둔감한 이 저렴한 튜너들은 아 뭐 이 정도는 됐어? 가만히 서 있죠. 네. 이 정도는 나는 신경 쓰지 않겠다. 뭐 이 정도. 그래서 아주 민감한 차이에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귀가 민감한 분들은 오히려 내 귀에는 안 맞는 게 들리는데 얘는 맞다고 서 있네? 이렇게 불쾌감을 느끼실 수도 있는. 근데 너무 민감한 튜너는 사람이 약간 노이로제 걸릴 정도 같아요. 그쵸. 그 유명한 피터슨사의 아까 말씀하신 스트로버 튜너 그 이런 집게형 말고 아까 말씀드린 그 이펙터형 이만한 큰 거 있어요. 그런 거 쓰면은 정말 정신 건강을 해친다고. 계속 안 맞으니까 신경이 쓰이는 거죠. 정확한 튜닝을 할 수 없어서 사람이 정말 노이로제에 빠진다고 말들이 많죠. 네. 저는 빠른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빠른 거. 아 빠른 반응. 빠른 반응. 그건 중요하죠. 정확한 것도 뭐 어쨌든 내가 쳤을 때 빨리 반응만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좀 제일 좋아요. 한국인의 특성과도 좀 있잖아요. 빨랐으면 좋겠나. 그런 거. 네. 네, 오늘 튜닝기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혹시나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번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